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묻는 제재심의위원회가 18일 재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제재심을 열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제재심입니다. 쟁점은 라임펀드의 부실 여부를 은행이 사전에 인지했는지인데요. 은행들은 2019년부터 라임펀드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를 모집해 1조 6천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지난해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는 3,577억 원, 신한은행은 2,769억 원에 달합니다.